안녕하세요. 유럽 영화의 특징, 어떤 주제면에 있어서는 뭐 이런 영화가 많다 이런 부분은 많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느낀 거는 거장 감독님들의 영화도 많지만 어떤 신진 감독님, 첫 번째, 두 번째 장편을 만드신 감독님들의 작품이 좋은 작품들이 많았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눈에 띄게 여성 감독님의 숫자가 늘었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선정한 영화 중에서 한 10분이 여성 감독님이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겔 고메스 감독님의 그랜드 투어라는 작품이 있고요. 영국이 대영 제국이었던 시절에 인도로 시작해서 일본으로 끝나는 투어가 유럽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 그래요. 배경은 1917년 버마의 양곤이에요. 에드워드라는 어떤 그 영국인 몰리라는 여성과의 결혼을 앞두고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아시아로서의 그랜드 투어가 시작됩니다. 스케일이 크고 시적인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트리샤 마주이 감독님의 보르도에 수감된 여인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이자벨 윗배우와 또 압시아 헤지라는 또 프랑스에서 꽤 인지도 있는 여성 배우가 있는데 그 두 분이 주연을 하셨어요. 각자의 남편들이 보르도에 있는 한 감옥에 수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편 면회를 갔다가 처음 만나게 되고 둘 사이에 어떤 우정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오픈시네마로 선정한 작품 중에서는 플로우란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플로우란 작품은요, 동물들이 주인공인 애니메이션이에요. 배경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 대홍수가 일어났다는 거 말고 지구의 어느 곳이에요. 사람도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동물들이 고양이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 둘 모이게 되면서 한 배에 살면서 벌어지는 그런 일이죠.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해요. 같이 살기 위해서는 서로 도와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인데요. 대사가 거의 없지만 그 60분, 70분이 그 아름다운 영상과 어떤 그런 몰입감 때문에 20분처럼 느껴지는 그런 영화예요. 감독님이 이번에 부산에 오시기로 하셨고요. 여러분들도 직접 만날 기회가 있으니 여러분 플로우 많이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겔 고메스, 명랑한 멜랑콜리의 시네아스트라는 특별전에서 올해 8편의 장편 전작을 상영하게 됩니다. 감독님의 첫 장편이죠. 감독님이 오랫동안 본인의 최고의 작품으로 꼽으셨던 영화이기도 하는데요. 그 남자 주인공이 올해 30살이 돼요. 그런데 30살이 되는 생일파티 때 어떤 존재론적인 어떤 위기를 맞게 돼요. 자, 두 번째 영화는 치네아른 8월입니다. 다큐와 어떤 픽션이 혼합된 영화예요. 다큐는 실제 어떤 포르투갈의 한 지방에 가서 감독님이 실제 찍으셨고 그 같은 장소에서 어떤 사랑 이야기도 펼쳐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타부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너무 전설적인 작품이죠. 2012년에 발표된 작품인데 이 작품이 발표되고 나서 세계 유수한 많은 잡지, 영화 잡지에서 그해의 베스트에 올랐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흑백 영화고요. 시네필 여러분들뿐 아니라 일반 관객분들도 어떤 현대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니 꼭 보셔도 후회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전설적인 영화입니다. 천일야아 시리즈가 있는데요. 2015년에 3부작이 다 칸 감독 주간에 소개되었어요. 얼마 전에 닥친 포르투갈 경제 위기와 고전, 천일야화의 어떤 그런 형식적인 틀을 빌려서 이제 풀어낸 영화입니다. 그러면 다큐멘터리 같으니까 조금 이게 1부, 2부, 3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무척 재밌는 장면도 많고 감독님이 직접 감독으로 출연하시기도 하시니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독님의 작품을 보면 어떤 멜랑콜리한 부분과 어떤 유머가 잘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저희 특별전 미겔 고메스 명랑한 멜랑콜리의 시네아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죠. 없을 수가 없죠. 그 프랑스, 이탈리아, 이제 뭐 독일 이런 나라들을 맡다 보니까 없을 수가 없습니다. 키릴 세레니코프 감독의 리모노프 에디의 발라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리모노프라는 작가 자체도 굉장히 이제 특별하고 기구한 운명을 살았던 사람이고요. 60년대에 러시아에서 시로 성공을 했다가 70년대는 뉴욕에서 살았고 80년대는 파리에서 살았고 나중에 러시아로 다시 돌아가셔서 구구정당을 설립한 그런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가예요. 삶을 보면 그냥 한 편의 소설이 되는 거죠. 레오스 캐락스 감독님의 이츠 남미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는 고다르 감독님에 대한 오마주. 이 영화 자체가 고다르 감독님이 많이 연출하신 수많은 콜라주와 비슷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레오 스카락스 감독님 자신에 대한 어떤 자전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설적인 영화들, 폭네프의 연인이라든가 소년 소녀를 만나다라든가 폴라 익스라든가 이런 장면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엔딩 타이틀이 올라간 후에 서프라이즈가 있습니다. 자, 알랭 기로디 감독님의 미세르코르디아. 프랑스 작품들을 보면 약간 아카데믹하고 전형적인 작품이 많은데 가장 비전형적인 감독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세리코르디아라는 제목은 라틴어예요. 자비, 용서 이런 말들을 뜻합니다. 제레미라는 한 청년이 시골에 어떤 사람의 장례식에 가려고 자기가 살았던 시골로 돌아오면서 벌어지는 스릴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찐 신의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이 영화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인공이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산부인과 여의사가 몰래 많은 여성들을 위해서 수술을 행하는 것이 이제 소문이 나면서 여의사에게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비기닝이라는 영화도 그렇고 이번 4월이라는 영화도 그렇고 여성의 고통 이런 주제에 대해서 깊이 다루시는 감독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해라는 작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젊은 커플이 이별을 결심하면서 이별 파티를 준비하면서 영화가 시작하고 영화가 어떻게 끝났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스포일러니까. ¿Tú estás feliz? Sí. 로베르토 미네르비니 감독님의 버림받은 영혼들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전쟁 영화예요. 전쟁 영화인데 너무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인데요. 비주얼적으로도 무척 아름답고 전쟁씬은 7분에 불과하지 않아요. 어떤 버려진 군인들이 눈밭에서 일상을 얘기하고 자기가 처음 사람을 죽였을 때의 기억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감동을 이끌어내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감독님께서 올해 감사하게도 부산에 오십니다. 여러분 Q&A도 참석하시면 무척 좋을 것 같습니다. 멕시코 카르텔의 한 대부가 과거 생활을 청산하고 성전환 수술을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아바타의 여주인공도 나옵니다. 변호사 역으로 열연하고 있는데요. 스릴러적인 요소와 가미된 코미디 뮤지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영화에 나오는 어떤 음악, 굉장히 대범한 주제, 그 다음에 배우들의 연기, 노래, 춤 이런 것만 보셔도 그냥 한 20분 정도로 느껴지실 그런 영화입니다. 다음은 에마뉘엘 뮤레 감독님의 알리스 조안 레베카의 사랑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남편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또 한 분은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계신 분인데 꿈속에 자꾸 같은 남자가 반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그 남자를 만나기를 결심을 하죠. 한 분은 아직 결혼 안 하셨는데 미스터 X라는 남자를 몰래 만나고 있어요. 그 미스터 X가 누구신지 영화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마르게리타 비카리오 감독님의 글로리아라는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800년 수녀원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한 여자 주인공이 그냥 허드렛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피아노를 보게 되고 거기에 매료되면서 음악에 빠지는 이야기예요. 감독님의 캐릭터에도 반했어요. 감독님께서 직접 영화에 나오는 모든 음악을 작곡도 하셨고요. 실제 가수로도 활동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젊은 음악가들, 여성 음악가들의 연대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영화가 생기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박스 오피스 10위를 차지한 영화이기도 하고요. 1946년이 배경인 흑백 영화인데요. 아마 이 해가 이탈리아의 여성들이 처음 투표를 할 수 있는 참정권이 주어진 시기이기도 해요. 사랑 이야기도 좀 있고요. 여성의 어떤 권리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고요. 스토리가 굉장히 재미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미있게 누구든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 있는 영화일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좀 약간 특이한 점에서 말씀드리면요. 선정한 영화 중에 택배 기사님에 대한 영화가 두 편이나 되는 거예요. 그 한 편은 프랑스 영화 어느 파리 택배 기사의 48시간이란 영화인데요. 어떤 이민자가 주인공인데요. 파리에서 저 택배 기사를 업으로 삼고 이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48시간 후에 자기가 이민자로 프랑스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떤 인터뷰를 보는 거죠. 그 어떤 택배 기사님의 48시간이
굉장히 감동스럽게 다가오는 그런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밀라드 탕시르 감독님의 Anywhere, Anytime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오리얼리즘의 대가, 빅토리아 데시카 감독님의 자전거 도둑을 오마주하는 작품이기도 해요. 한 소년이 친구에게 일자리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하지만 택배일은 무엇보다도 네가 자전거가 먼저 있어야 돼 라고 해서 굉장히 어렵게 자전거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가 도둑을 맞으면서 더 이상 택배일을 할 수가 없죠. 이제 그러면서 벌어지는 얘기예요. 이 영화가 감동스러운 것은 그 어떤 순간에도 주인공에서 희망을 뺏어가지 않는다는 게 이 영화가 가진 큰 미덕이기도 합니다. 그 프랑스 한 시골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또느라는 소년이 주인공인데요. 어느 날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여의면서 7살 난 여동생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치즈 만들기 경연대회가 있는데 나가서 1등을 하면 3만 유로의 상금이 주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공고를 보게 되고 치즈를 만들자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근데 치즈를 만들려면 이제 우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젊은 낙농업자에게 후에는 뭐 이분의 여자친구가 되는데 그분의 우유를 훔쳐오기도 해요. 마구 응원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시골을 배경으로 해서 15, 16대는 어떤 청소년들의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성장 영화라도 할 수 있어요. 청소년들의 갈등, 그들의 사랑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하게 이 영화 끝나면 굉장히 슬프고 감동의 물결이 이렇게 막 밀려오는 그런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가트 리딩거 감독님의 와일드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주인공은 역시 시골에 사는 소녀인데요. 인플루언서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한 소녀가 TV 리얼리티 쇼에 발을 딛게 되는 얘기예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어떤 젊은이를 보는 시선이 비판적이지 않아요. 무척 감동적인 영화고 감독님도 오시니 여러분 잘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울 펫 감독님의 사진작가 어니스트 콜, 훌륭한 다큐입니다. 1960년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벌어진 어떤 그 실태를 사진에 담고 그 사진집을 하나 내게 돼요. 남아프리카 공화국뿐 아니라 미국에서 벌어졌던 인종차별주의적인 어떤 그런 실상을 담은 사진들이 굉장히 많아요. 라울 펫 감독님의 어떤 목소리가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무척 감동스러운 그런 다큐멘터리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Every day. Yeah, rhythm, right? 한편에 그냥 재즈 음악 같은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즈 관현악을 보시는 느낌이 들 것 같은 영화입니다. 기욤 브락 감독님의 올드랭 사인. 학교에서 같이 합숙을 하던 프랑스의 고3들이 이제 헤어지는 그 순간을 담은 아름답고 짧은 다큐멘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티 디옥 감독님의 다호메이라는 작품입니다. Mon patrimoine, ma culture, mon éducation, ma vie, mon âme est resté à l'extérieur pendant des siècles. Est-ce que vous comprenez? 그 일본 영화 애니메이션 고스트 캣 앙주라는 영화가 있는데 고양이가 주인공이래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화가 너무너무 재밌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200편이 넘는 영화가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고양이가 주인공인 영화는 딱 두 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스트 캣 앙주라는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고양이가 주인공인 두 영화 모두 많이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